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테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인간의 삶에 도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해지는 도시 문제를 좀 더 과학적이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상 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 도입하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전주시가 메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체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기후변화나 열섬 업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언제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그걸 알긴 하지만 이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민원을 미리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저희 업무가 지금 참망구 나무 심기 사업의 초기 단계로서 나무를 갖다가 식재되어 있는 현황들 그다음에 향후 관리 방안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되어 있는 현황들이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이게 우리가 자료를 주고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처음 잘 몰라서 크게 뭐 이게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릭스에서 여러 차례 뭐 자료도 요구하고 면담도 요청해서 좀 그런 부분 약간 불편함을 느끼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뭐가 얼마만큼 달라질까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를 우리는 지금 구축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만든 모델들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장 정말로 이제 좀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이제 전주시가 목표로 하는 정원도시 전주를 이렇게 좀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근거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가시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감사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랑 본사랑 다 같이 해서 스마트시티 이런 표준 모델을 좀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LX와 함께 전국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서 정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